아니 그럼 건강 팁이 유산균. 네, 아니 왜냐면 장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. 근데 사실 세균의 70%가 다 장에 있다. 맞아요, 맞아요. 장에서 모든 면역 세포도 장에서 맞아요. 자라는 거고. 우리가 사실 요즘 코로나 이런 것도 네. 면역이 높으면 그래도 좀 그나마 덜 취약해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챙겨 먹어요, 유산균을. 맞습니다. 네. 아, 그래, 그래. 네. 안현모 씨는 신체에서 엄청나게 자신 있는 부위가 또 있다고요. 제가 김구라 선배님하고 또 한번 동질감을 느꼈던 게 네. 내시경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. 수면 마취 안 한다고 되게 자부하시잖아요. 네, 수면 마취 안 합니다. 네. 저도 한 번도 수면 마취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처음 딱 건강 검진이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을 때부터 너무 잘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셨어요.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당연히 마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대신 화면을 떨어지게 봐요. 야. 제 장상을 보는 거예요. 대장 내시경 할 때? 나도 그래. 그래서 저희가 너무 통하는 거예요. 언제 보면 대장 내시경을 맞추자고. 대장은 안 해봤어요. 내가 대장을 해. 우리가 거울은 많이 보지만 내 장상은 못 보잖아요. 그걸 왜 보시게요? 아니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보여주려고. 그리고 되게 칭찬받았어요. 셀프로 보겠다고. 네. 장상이 나, 너무 예쁘다고 칭찬받았어요. 아 위만 했구나 위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위내시경을 하는데 네. 이걸 넣잖아요. 네.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, 갑자기. 아니, 내가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굳이 이거, 내가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? 이런 생각이 맞죠. 들더라고요. 아, 근데 저는 엇걱거리지도 않아요. 아, 그래? 모든 게 호흡에 달려있어요. 안 돼야 되니까. 그것도 있지만은 네. 이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이론이에요. 뭐냐면 이 목의 형태가 지금 현모 씨 같은 경우는 내시경의 강한 형태예요. 이렇게 가늘고 긴 목. 그리고 짧고 굵은 목은 불리해요. 근데 오히려 금방 들어가잖아요. 아니, 왜냐하면 이렇게. 목이 굵은 분은 이 지방이 바깥으로만 튀는 게 아니라 식도 안으로도 튀기 때문에 내경이 좁아요. 그래서 힘듭니다. 그래서 훨씬 하기 편하신 거예요. 네. 저는 정말 그냥 아니, 저기 있잖아요. 그 동남아에 있는 그 저 부족 있잖아요. 이렇게 긴 사람 있잖아요. 엄청 편하겠네. 그분들은 위아래로 그냥.